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채널 아키의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은 동영상과 글로만 제 취미 생활과 여행 등의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옥상 정원이라든지 또꽃 기르기, 또 텃밭 가꾸기, 뭐새 기르기, 뭐 연못, 정자, 뭐 이런 제 취미 생활, 단독주택에 살면서 제가 즐기는 이런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또 국내와 해외 여행을 다녀온 뭐 그런 얘기들로 해서 정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가꾸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육성으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요즘 참 민감하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파트값 문제, 부동산 값 폭등 문제와 함께 집에 관해서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취미 생활에 관한 동영상과 함께 집에 관한 그냥 자녀 교육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집이 자녀 교육에 좋은 것인지, 또는 집에 살면서 또돈 버는 집은, 하도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이죠. 또뭐 어떤 집에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라 한다든지, 어떤 집이 가족들의 화목에 좋은 것일까, 또 어떤 집이 우리 건강에 좋을까, 또 어떤 집이 취미 생활에 좋을까,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집에 관한 얘기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건축 전문가로서 제가 그동안에 느껴본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해서 이렇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보면 아파트 공화국이라, 이 얘기는 우리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외국의 전문가가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이라면 오명이라고 할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아파트로 온,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아파트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죠. 아파트까지 폭등해가지고 작년에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아파트는 사실 그동안에 모든 정권의 안위를 좌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그래서 뭐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으니까 뭐 이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모든 분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주택만을,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과 같은 이런 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오랫동안 단독주택에 살면서 또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얘기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제가 또 이제 취미생활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집이 좋은가, 자녀 교육에 좋은 집, 돈 버는 집, 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그 자녀 교육에 좋은 집, 어떤 집이 첫 번째 얘기로 자녀 교육에 좋은 집. 저 자녀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 자녀 교육에 좋은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참 먼저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제안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아파트는 참 좋지요. 편리하죠. 살기 좋지요. 또 독립성도 뛰어나지요. 컴팩트한 공간에서 못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당도 없는 그 좁디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고 쉬고 놀고 즐기고 심지어 부부생활까지 웬만한 취미생활에서 문화생활까지 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할수 있으니 참말로 좋은 집이긴 합니다. 그런 탓인지 요즘에는 신문이나 방송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에서까지도 부동산 전문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장 아파트를 사야만 한다, 아파트값이 오를까 말까를 진단하고 2020 금년에 아파트값 전망은 어떨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아파트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서 모두를 좌불안석에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아파트라는 것이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요? 아파트가 특히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이 지역의 아파트로만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기가 좋아서 또는 교통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원이 많아서 자녀 교육,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너도나도 강남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맹모 삼촌 지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하면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파트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파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다음에,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고, 또그 아기는 아파트에서 자기 부모와 똑같은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평생 아파트에서만 사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고 아파트가 아닌 집은 별로 보지도 못한 채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 아파트만 집이고 아파트 단지만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집을 그리라면 네모 상자 모양의 아파트 단지나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파트밖에 없는 것이겠죠. 참,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오직 아파트, 오직 콘크리트 숲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다니 이 얼마나 삭막한 아이들의 인생이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게다 누구 탓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죠. 아이들이 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어쩌다 보니 엄마 따라 이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을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더구나 아파트에서만 살고 싶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다 보니 태어난 것이고, 엄마 아빠 사정에 의해서, 부모 선택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산 것이죠. 부모가 아파트에 사니 아이들도 거기서 살게 되었고, 부모가 서울에 사니 아이들도 그냥 거기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된 것뿐이죠. 이게 다 누구 탓일까요, 이게? 아마도 그것은, 우리 부모들, 좀 어른들의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부모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라든지 또는 아이들에게 좋은 집과 건축 환경은 어떤 것인지 또 현대판 그야말로 맹모 삼촌 지교는 어떤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너무나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세 번째까지만 하고 이어진 것은 다음 편에서 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